잠이야? 잠은 잘 자. 진짜 오늘 운동해야 돼서 또 많이 설레고요.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긴장되고 들어가. 긴장이요? 이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? 지금은 안 되는데 유격수 부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받을 확률 잘 모르겠어요. 한 33% 되지 않을까? 근데 여러 명이 있으니까. 투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인증 올리는데 거의 다 김혜성이었어요. 진짜요? 네. 복 받으실 겁니다. 꼭 받고 싶은데 이렇게 투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그 투표가 헛되지 않게 제가 또 내년에 증명 해낼 테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그 넥타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정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여를 했는데 그 넥타이가 매치가 잘 안 돼서 차마 착용하지 못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상 운동입니다. 옷이 너무 작은데 지금. 아, 봐봐요 이거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? 지금? 핵심 포지션이죠. 유격수 부분입니다. 그러면 골든글러브 유격수 부분 후보부터 만나고 오겠습니다. 유격수 김혜성.
이렇게 히어로즈라는 구단에 들어와서 좋은 감독님, 코치님, 선배들, 동료들 만나서 4년 연속 골든글러브 탈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, 연속 수상에 대한 그런 기록 같은 거는 제가 뭐 잘하면 알아서 따라오는 거니까 이제 올 시즌도 이렇게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내년 시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겨울에 준비 잘하겠습니다. 그래도 올해 외야에 좀 쟁쟁하신 선배들이 많으셔가지고 끝까지 그래도 알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붙게 돼서 기분 좋고 또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여서 더 뜻깊고 정말 내년에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아니요? 아직 얘기 안 하셨죠. 지금 바지가 찢어져가지고. 바지 왜 찢어졌냐고 그냥 그 말만 하셨습니다. 네. 입단 동기가 이렇게 골든글러브를 받은 게 구단의 역사에 있었나요? 없겠죠? 찾아봐 주세요. 혜성이랑은 고등학교 청소년 대표팀 시절부터 같이 해왔는데 저도 그 당시에 유격수로 뽑혔는데 혜성이 때문에 유격수에 발 디딜 엄두조차 못했거든요.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와서 유격수 부분으로 골든글러브 받을 수 있게 된 선수로 같이 성장을 해서 너무 뜻깊고 올해 주장으로서 너무 고생 많았는데 친구로서 말 잘 듣고 옆에서 더 잘 도와주고 머리 아플 일 만들지 않도록 잘할게. 축하한다 혜성아. 저랑 정말 친한 고등학교 동기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월요일날 군대 가는데 엄마가 집에서 밥 먹고 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집에 와 있는 상태인데 날 추운데 강원도 화천까지 몸 조심히 잘 갔다 와라. 수고해라. 네, 골든글러브 기념 유니폼이 나온다고 합니다. 마케팅 팀 모든 분들께서 잘 신경 써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팬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네,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그 상품에 제가 다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 네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수상 소감 때 좀 떨려가지고 팬분들 얘기 못해가지고 히어로즈 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힘을 내서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관심, 응원,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 시즌에 또 저희가 더 준비 잘해서 정말 2년 동안 아쉬웠던 만큼 더 높은 곳에서 더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한 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좋은 분들과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까 긴장해서 말을 잘 못했는데 하성이 형을 이어서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고 좀 받을 줄 몰랐는데 이렇게 받게 돼서 더 열심히 하고 내년에도 안 놓치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힘들 때마다 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서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떨렸죠? 네. 최근 들어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심장이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걸 조금 느꼈습니다. 많이 떨렸거든요. 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서운한 것 같아요. 저는 받는 모습 보면서 나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우랑 같은 시상식에서 받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정우가 4년 연속이죠? 이제는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수 생활 한 동안 계속 받았으면 좋겠고 나랑 야구할 때 밝게 재밌게 하는 모습 너무 고맙다. 화이팅! 일단 엄마가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인데요. 제가 피곤해도 웃으면서 해주시고 항상 맛있는 밥 해주시고 해서 사랑합니다. 이제 어머니가 축하해 주실 것 같아서 어머니랑 같이 맛있는 저녁 먹을 생각입니다. 제 사이클링이트 유니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렇게 야구장에 들고 와 주시는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정말 기쁩니다. 내 팬이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골든글러브 유니폼도 나오게 되면 쫙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연말 이제 끝나고 새해가 다가오는데요. 내년 시즌에는 좀 더 완벽한 선수로 내년에도 골든글러브 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해서 팬분들께 우승 안겨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